보호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호자분들께서는 입소비용 안내문,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와 함께 장기요양급여제공 기록지도 전달받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케어스토리 운영지원국에서는 보호자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입소비용 안내문과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설명과 함께 정기적으로 장기요양급여제공 기록지에 관한 안내 영상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어르신께서 이용하고 계신 장기요양기관에서 얼마나 많은 정성으로 어르신께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지 이 장기요양급여제공 기록지를 통해서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갖고 본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는 여러분 어르신들께서 지금 이용하고 계신 시설이 노인요양시설, 즉 10인 이상 시설과 9인 이하 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일 때 장기요양급여제공 기록지 시설급여라는 이 서식을 아마 받게 되실 겁니다. 인지관리 및 의사소통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자, 그리고 건강 및 간호관리가 있는데요. 자, 여기까지 장기요양급여제공 기록지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보호자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르신께서 이용하고 계신 저희 케어스토리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어르신께서 더욱더 건강하시고 더욱더 행복하게 시설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장기요양 서비스에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Thank you.